안녕하세요. 스탠스 그라지 워크샵입니다. 늦었지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2024년 새해에 올려드릴 첫 영상은 안자보레고 지역에 있는 피시 크릭 트레일입니다. 이번에는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된 지인과 함께 처음으로 이 트레일을 가보게 되었는데요. 사실 이 트레일은 지난번 샌드스톤 캐년을 갔을 때 이미 반 정도를 지나왔던 곳이라 막상 가보니 아주 익숙한 곳이었습니다. 사실 이 피시 크릭 트레일은 중간에 샌드스톤 캐년을 들리지 않고 곧장 길게 쭉 끝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곳인데요. 그래도 안자보레고의 가장 큰 명소인 샌드스톤 캐년을 빼놓을 수 없어서 잠시 들렸다 갔습니다. 자, 그런데 정작 큰 문제가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. 저는 트레일 오프로드라는 앱을 통해서 이번 여행을 계획하였는데 지도상에 뒤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어서 당연히 라운드 출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라운드 출입이 되긴 되는데 그 도로를 빠져나오는 마지막 트레일이 더 스퀴즈와 하러텍 힐로 악명 높은 피니언 마운틴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피시크릭 트레일을 나와서 가다 보니 가면 갈수록 점점 험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길 자체가 블랙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. 어느덧 해는 저가고 이번에 같이 가신 지인은 이번이 첫 오프로드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한 락크라울링을 제외하고는 정말 영상을 찍을 여유조차도 없을 만큼 아주 많이 당황했습니다. 결국은 하러텍 힐 앞에서 차를 돌려서 왔던 길을 그대로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아주 늦은 시간에 오프로딩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. 다음번에 갈 때는 지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겠다는 아주 좋은 교훈을 얻은 그런 여행이었습니다. 이제 다녀왔던 영상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. 늘 부족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드디어 조셉 오씨 등장. 반갑습니다. 차 진짜 이뻐요. 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윌도 제가 좋아하는 도매들 오렌지로 여기 다 포인트 하시고 이야 멋집니다 멋집니다. 오, 장난 아닌데요.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. 네, 예, 반갑습니다. 이따 또 트레일헤드 가서 예,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쪽은 지금 괜찮습니다. 오케이, 클리어. 여기 이런 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의외의 난간에 목적했습니다. 지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예. 예, 이제 똑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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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또 똑바로 예, 예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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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오케이 똑바로 똑바로
어우 그냥 뒤에서 백미러를 보는데 차가 너무 멋있어요. 아 너무 멋있어. 이 차를 그 한번 이 차 설명하는 영상을 하나 올려야겠다. 너무 셋업을 잘하셔가지고. 야 이따가 뭐 점심 먹을 때 그죠 하죠. 예. 슬슬 밥 먹을 때를 찾아봐야 되나? 저희가 이제 한 7, 8마일만 더 가면 끝나요. 그러니까 지금 한 온 거에서 한 70% 정도만 더 가면 됩니다. 저희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멈췄습니다. 왜냐하면 드로우 스페이스 대비 이 공간을 너무 차지해서 효과가 없더라고요. 근데 보십시오. 새로운 와. 게 나온 거예요. 미들 네. 사이즈 트럭한테 드로우가 하나짜리로 처음으로 이걸 뭐라 그러죠? 배드 어닝이라고 그러나요? 270도 피는 거. 정말 그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지금 뭐 완벽하게 거의 모든 오버랜딩 준비가 다 돼 계십니다. 이분은 오, 야, 그 끝나네요. 그거 땡기니까? 그러니까요. 이렇게까지만 해도. 와우, 예, 더 필요 없겠는데요? 이 정도 되면? 이거 갑자기 안방이 생겼어. 인터넷 다 터지네요, 여기 근데. 오늘의 메뉴는 올리브 삼겹살. 그러니까 이런 캠핑을, 이런 데서 하룻밤 자고 나잖아요. 캠핑을 한 번 못 가요. 그러니까. 재미없. 두 번째 스테이지. 자, 이제 드시면 되겠습니다. 너무 영광입니다. 아니에요. 아이. 아이고. 오늘은 오동통 너구리. 지금. 자, 너구리. 너구리 계란 3개 투하. 너구리 쫄면 식으로. 와, 거기 그렇게 통으로 들어가요, 그게? 아, 그 참 뒤에 공간이 많지. 저희는 이제 다 먹고, 정리하고, 갈 예정입니다. 파워 스텝. 아 파워 스텝이요? 잘 보세요 여러분들. 예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럼 이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유,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좋은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 저도 좋았습니다. 너무 근데 오늘 아, 저 돌이 진짜 저게 큰 바위 얼굴처럼 이렇게 저 아주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게 누가 조각해 놓은 것처럼 그러게 신기하네. 네, 그러면 이따 트레일 헤드해서 보겠습니다. 네, 무전기. 네. 네. 야, 본의 아니게 아주 그냥 제대로 하는데 오늘 저는 예, 이 길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. 완전 똑바로 그냥 직진 무조건 직진
천천히. 자, 이제 올라갈 거예요. 자, 직진. 그렇죠. 그래서 더 드라이버, 더 드라이버. 완전 드라이버. 완전 드라이버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자, 똑바로 거기서, 거기서 조금 더 패신저, 패신저. 예, 그렇죠. 그렇죠. 예, 직진, 직진, 직진. 똑바로. 드라이버, 드라이버. 예. 예, 또. 똑바로, 똑바로, 똑바로. 우후! 와. 자, 소감 한마디. 여긴 진짜, 이건 센 거예요. 예. 와우. 자, 저희는 이제 바람을 넣고 오늘 야, 오늘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. 저도 예. 저 너무 당황했어요. 공포로 변하는 순간. 오늘 처음 오시는데 이렇게 호된 일을 당하셔서 어떡합니까? 제대로 배우고. 저도 진짜 이렇게 하드코어 오프로드가 오늘 처음이에요. 와, 진짜 당황했다. 오늘 정도면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. 오늘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 수료하셨네. 저희는 이제 바람을 넣고 가겠습니다. 벌써 해가 져버렸네요.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